안녕하세요, 채태관입니다.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대로 단식원을 가기 위해서 그 오토바이 배달 있잖아요. 끝나자마자 진짜 마지막 배달까지 하고 바로 버스를 타고 어제 서울 집에 도착한 게밤 11시. 제가 단식원 갈 짐을 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또 버스를 타고 진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구독자님이 나오십니다. 저하고 구독자님하고 같이 단식원에 입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 차량으로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로 향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인삼랜드라고, 인삼랜드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는 호두과자가 인삼향이 나요. 아, 제가 아재 입맛이라서 인삼랜드 호두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못 먹어보게 생겼는데, 갈 때도 못 먹어보게 생겼고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사서 다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단식원 4주 생활을 같이 할 구독자님도 진주 분이고 해서 제 원래 부산 말투를 영상에서 많이 쓸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재활이 되고 제 재활의 마무리를 해줬던 게 단식원이었었어요. 그 단식원을 가는 거고, 어쨌든 시외버스를 타고 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님을 만나고 삼천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될것 같아요. 3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진주시에 거주하는 저희 구독자님 정지훈님과 함께 삼천포에 있는 단식원에 입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난 김에 커피숍에 가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고 그 문명과의 이별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만나는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만나버렸어요. 이 친구입니다. 저랑 안녕하세요. 같이 입소하게 된 정지훈이라고. 뭐 하시죠? 지금 저도 백수입니다. 아니, 뭐 과일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예. 경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서. 예. 그래서 이게 단식원 한 달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단식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 조금 변했다. 조금 변했다, 동네가. 조금 변했네요. 코너만 돌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뭘 아니 저 귀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집 주차하면 돼요. 아, 도착했습니다. 언덕이의 하얀 집이죠. 언덕이의 하얀 집에 왔습니다. 느낌은 딱 앉아갖고 바베큐를 구워 먹으니 딱 그렇게 좋은 자리에 다 그렇게입니다. 다 그러기 캠핑 와서 진짜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 밤하늘에 별 보면서 축구하는 날인지 진짜 좋은. 자, 두 분 네. 이 자리로 하시면 돼요. 첫날 도착해서 몸무게가 89.12 89.2. 여기 단식으로 오면 파일처를 받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를 하세요. 자, 이게 일정표인데 몇대 왔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오늘은 해안도로를 걷고 저희는 이 시간에 웨이트를 했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해요. 기상을 하고 건강 체크를 하고 이 사이에 저희는 복근 운동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쉬었다 이 사이에 간단히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고, 또요 사이에 또는 홈 트레이닝 같은 거, 이게 바뀔 수는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운동을 더 한다는 게 중요하지. 복근 운동은 이제 기상 한번, 자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복근 운동은 하루에 두번 하는 걸로. 질문 있습니다. 네. 밥 먹는 시간 없나요? 뭐 먹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물 많이 먹으면 돼요. 물. 물은 아까도 많이 먹었는데. 아까 별로 안 먹던데. 형이 목록 못 봤나? 알겠습니다. 첫날입니다. 단식원 들어온 첫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 힘들구나. 완전 채워지는데. 네, 이런 핏이, 지금 이런 핏이죠. 자, 매일매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인가? 8시 좀 넘었습니다. 8시 조금 넘었는데 일과가 다 끝났고 지훈 씨랑
웨이트도 했고 지도 씻고 둘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단식원 남의 유튜버는 어떤가 단식원 유튜버를 좀 보다가 지금 잠깐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응? 추워요. 추워? 하루 해보니까 어때? 아직까지 첫날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좋습니다. 컨디션이 의지의 한국 양이겠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